왜 대답을 안 해요?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, 이승만이는 한성 감옥에서 사진을 찍은 적 없고, 한성 감옥이라는 자체가 없었어. 지금 이제 이승만이 저작권 끝나가니까, 지금 기념관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야. 그 김구 때는 이제 끝나고 나니까 뭔가 아쉬워서 기념관 만들었고, 나는 이 기득권하고 지금 그 저기 우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 그림이 그려져야. 그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적이 없다고. 제발 사기 좀 그만 치라고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니, 이 권영세 국회의원 사무실인데 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니까 죽어도 안 받아요.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아. 그래서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적이 없다. 그랬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야, 지금. 대답을 안 해서 내가 녹음을 시작했어. 아휴, 자, 하여튼 끝.